분노하지 않으면 이상한 이야기죠.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경제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한쪽에서는 자산을 굴려서 돈 장사를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특산 형태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굴리는 이 장사를 하는 곳이죠. 그게 은행이죠. 다른 한쪽은 뭐냐 하면은 부채의 늪에 빠진 사람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평등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경제에 우리가 살고 있다. 그걸 자산 부채 경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자산 부채 경제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, 이 자산 부채 경제가 뭐 바꿔 말하면 그 불로소득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. 근데 한때는 그게 이제 저금리와 굉장히 높은 금융 유동성, 이것이 물려가지고 부동산 거품, 부동산 자산 인플레이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. 이제 그 인플레이션, 그 물가 문제,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거품이 꺼지면서. 거품이 꺼지면서. 가장 크게는 뭐 은행의 공공성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고금리, 금리 인상기에 특히 4대 은행 지주가 굉장히 편성을 잘한 거죠. 바꿔 말하면은 이 지금 한국의 이런 저 금리 장사라는 건 굉장히 후진적이죠. 굉장히 후진적이고 이자 수익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건 굉장히 낡은 구조입니다. 낡은 구조지만은 굉장히 안전하고 돈 벌기가 쉽죠. 지금 뭐 금융에 간절히 목말라 있는 그 서민 대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장사하기가 너무나 쉬워요. 지금 구조이고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치를 했다. 인내금융이라고 합니다. 은행의 기본은 위험을 안으면서 산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. 산업이 가치 창조를 하고 그 가치를 생산하는 거죠. 그것을 서포트하는 역할. 이게 인내자본의 역할이죠. 은행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간치금융에 하면서 비판받던 그 시기에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았죠. 어쨌든 인내자본의 역할이라고 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 성과를 낸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.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은데, 첫째는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도 어떤 정도로 시간대를 가지고 빌려주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빌려주는 대로 내일 갚아라, 한 달 후에 갚아라, 그러면 제대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기업이 못하죠. 그런 식으로 인내자만의 첫 번째 역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용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포용금융 뭐냐면 금융소외계층 또는 금융배제계층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자잔치, 그 돈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. 그게 접근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 서민계층들 또 그 기업 약자들이 쫙 깔려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 안 되면 이게 전부 이제 지하 사금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를 그 이 제도권 금융으로 접근할 수 있게 기업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서민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걸 열어줘야 된다. 놀랄 정도로 충격적이에요. 이자율이 무지하게 높아. 금융 약자들을 뭐 좀 구제해준다고 또는 무슨 서민금융진흥원인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자율이 무지하게 높습니다. 놀랍습니다. 세 번째는 제가 특별히 요즘 뭐 이야기 잘 안 나와서 지적드리고 싶은데 지역 밀착 금융, 지역 밀착 공공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라고 하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그 지역 공공은행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지역 그 지방은행하고는 다른 겁니다. 은행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. 굉장히 투명한 제도적 틀을 짜야 됩니다. 제도적 틀을 어떻게 짜느냐 누구나 그 납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공성 개혁의 그 제도적 틀 짜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깊은 은행 공공성 논의 자체가
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우연스럽게 던져져서 이걸 좀 훨씬 더 깊이 있게 폭넓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는 진전시켜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대단히 많아서 그 점이 좀 우려된다. 그렇죠.